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심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바벨론의 신하로 이제 편한 길을 갈 것이냐, 하나님의 신하로 고난의 길을 갈 것이냐. 기로에 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창조적인 제3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을 인정하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 미래를 향해서 나를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면 세상을 택해서 편하게 사느냐, 하나님의 신하로 죽느냐, 이 두 길에만 탁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환관장에게 또 제3의 길을 제시를 하죠. 우리가 그 왕의 진미와 또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채식만 하도록 깨끗한 물만 먹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3, 그러니까 이게 창조적인 대안 제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가 그 보통 왕의 진미 고기 이런 거는 이제 우상에게 그 바쳤던 음식인데다가 그래도 구약 시대 때 레위기 11장에서 금하는 음식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우상에게 절에 이렇게 바쳤던 음식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하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창조적인 대안을 이제 제시했었던 거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신앙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뭐 도망가거나 어떻게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뒤로 물러설 데가 없다 이렇게 느낄 때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어떤 담대한 결단을 하고 이렇게 창조적인 길을 하나님이 여실 것이다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필요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안 되면 죽지, 뭐 사느냐 죽느냐, 그러니까 딱 두 길만 있는 것이 있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3의 길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딱 바벨론 고위 공무원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딱
찍어내려고 했습니다. 그 틀에다가 모든 가치관과 모든 것을 바벨론화 해가지고 바벨론의 고위 공무원으로 만들어서 자기네 제국을 위해서 써먹으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그냥 순응하는 것, 거기에 길들여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또 고위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참 행운입니까? 그렇게 행운으로 여겨질 만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산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위태로운 결단을 과감하게 단행합니다. 뜻을 탁 정합니다. 왕의 음식과 그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일단 뜻을 탁 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까지 세상에서 편리와 영화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린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무능함을 이것이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비록 나라가 망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자기 조상들과 기성세대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연단하고 계시고 징계를 내리신 것인데 지금은 심판을 그 징계를 묵묵히 감당해야 될 때이지 제국의 품에 안겨서 세상길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우리에게는 채식을 달라. 이렇게 사실은 목숨을 건 어떤 항거라 그럴까요? 항거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주 거룩한 항거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라를 빼앗겼지만 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만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과 음료를 거절하는 일은 자신에게뿐 아니라 이 환관장의 목숨도 위태롭게 빠뜨릴 수 있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10일 동안 채식과 물만으로 살아가는 요걸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런 그래서 환관장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장의 큰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결정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고난을 자청하고 잘못된 이 특권, 비록 여기에 끌려왔지만 할 수 없구나, 좋은 대로 가자, 환경이 흘러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로 이제 결단하고 왕의 진미를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고 참 이것이 고생스러운 것이지만 다른 동족 유대인들도 고생하는데 나 혼자만 성공하고 편한 길을 가겠다고 산의 진미를 내가 먹을 수는 없다. 아마 이런 마음에서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한간장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기로 한 겁니다. 열흘 후에 본문에 보니까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은 왕의 음식을 먹은 청소년들에 비해서 더욱 아름다웠고 더욱 살이 윤택해졌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기꺼이 그들에게 지정된 왕의 음식을 물리고 채식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들의 작은 순교적인 결단에 하나님은 축복으로 응답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책을 깨우치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10배나 더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안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 뿐 아니라 바벨론도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그 시간을 알 수 있는 이제 지혜를 주시죠. 그 2장 3장에 나오는 대로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무도 알아맞히지 못하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알게 알아맞힙니다. 이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미래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탁 주셔서 그 상황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성하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그러한 삶을 걸어갈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자신이 누군가,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